안녕하십니까, 영월라제입니다. 아파트로 이사 온지반 달이 지났는데요. 반 달이 지난 후에 식물들이 과연 잘 살고 있을까요?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? 자,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왼쪽으로 턴합니다. 아파트에는 나유기 햇빛 많이 보고 꽃 피는 선인장들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호야랑 개발 선인장이랑 관엽 식물들이랑 몇 종류를 갖고 왔거든요. 이사 후에 한 며칠 전에 물을 한번 줬거든요. 아, 물이 정말 안 말라요. 너무 덥고 습하고 환기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래도 호야는 잎 떨어지는 거 없이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. 주택 있을 때는 그냥 바깥에 베란다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달덧물도 주고, 그 다음에 맥주도 이파리에 칙칙칙 뿌려주고 해가지고, 잎도 반들반들하고 싱싱했거든요. 환기도 잘 되고. 아파트에 이사 온 후로는 리모델링을 다시 했잖아요. 너무 깨끗해서 어떻게 맥주를 칙칙칙 못하겠더라고요. 맥주가 좀 끈적끈적하거든요. 그리고 살더물도 냄새 난다고 다 주주말해요, 가족들이. 주택 있을 때는 날마다 쓰다듬어 주고 발자국 소리 들려주고 신경을 써줬는데, 아파트에 이사 온 후로는 솔직히 신경 안 써져요. 보기도 싫고. 아파트에 온 후에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, 며칠간. 그때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갔어요. 그 이후로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나 봐요. 요 개발 선인장들이 여름에 반 그늘에서 시원하게 있어야 되는데, 꼬라지들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. 여기는 그냥 두룩두룩 다 떨어지네요. 요거 바닥에 다 떨어진 거거든요. 그나마 요 독일 황후, 요거는 지금 쪼글쪼글한데, 제가 앞전에 물을 한번 줬기 때문에 흙 속에는 분명히 수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요게 환기도 안 되고, 그래서 지금 요게 시들시들하거든요. 물 준다고 해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.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. 여기도 요 통개발이랑 독일 황후가 접목이 되어 있거든요. 여기는 목기린이라 그나마 얘들이 좀 싱싱하고 살아있어요. 이렇게. 여기는 립살리스 몬스로사인데요. 여기 와서 꽃봉오리가 하나둘 막 올라오더니, 그게 저쪽 집에서 실외 베란다에서 꽃봉오리가 약간 생겼었나 봐요. 요거 며칠 사이에 새까맣게 다 떨어져 있어요. 이렇게. 꽃봉오리가 제법 많았거든요. 여기도 꽃봉오리 올라오는데, 요것도 조만간 또 떨어지겠네요. 여기도 꽃봉오리 떨어졌고, 꽃봉오리가 다 떨어지고 없어요. 그냥 몇 개나 달렸었거든요. 그나마 저쪽 집에서 꽃핀거못 보고 열매 달린 거, 요거는 안 떨어지고 열매가 달릴 것 같아요. 개발 선인장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. 요거 엄청 싱싱했거든요. 공작하는 우짜라는 거 한번 보소. 그래도 호야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베란다에서는 호야가 이제 꽃핀 지 엄청 오래됐었거든요. 아직도 이렇게 꽃이 조롱조롱 달려 있답니다. 역시 아파트에는 관엽식물이 최고예요. 요거 맥주를 살짝살짝 뿌려줬거든요. 잎이 반들반들하니 주택에 살때 거실에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 있었거든요. 그나마 이렇게 호랭이로 잘 살고 있었는데, 여기 와서는 더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슬픈 소식 전해드릴게요. 요거 괴마옥인데요. 괴마옥이 주택에 살때잘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. 요거 여기 와서 어느 날턱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냥 갔어요. 골로 갔어요.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? 잘 가, 이랬어요. 가는 놈은 이제 안 키우려고요. 이거는 물 빠지면 안 되는데, 립살리스 부사화는 이렇게 여기 와서 세척이 나섰거든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파트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 적응 못하는 것도 있고. 요 멜로포르미스 요게 가격이 비싸거든요. 금이에요, 금. 요거는 지금 애지중지하는데 그나마 살고는 있네요. 봄부터 사실 물을 한 번도 안 줬었거든요. 요 아파트에 잘 되는 거, 여기 또 하나 있네. 드라세나 드라코. 온 가지들이 잘려서 분갈을 많이 했거든요. 요게
효자 상품이에요. 드라세나 드라코 이거 하나 있을만 해요. 여기 원래 거실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. 가족들이 절대로 안 된다. 식물들은 거실에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. 정말 선인장들은 안 돼요. 손가락 선인장 보세요. 이게 완전 춤추는 건지 뭔지 이게 자라는 건지 여기 와서 이렇게 파랗게 다 자란 거예요. 여기도 또 새싹이 나거든요. 선인장은 베란다에 안 돼요. 아파트 베란다에.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픈 소식 전할게요. 요거 원종 복랑이랑 방울 복랑 금이 있었거든요. 정말 싱싱하게 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요렇게 잘가. 여기도 잘가. 여기는 가기 직전입니다. 살아나면은 다행이고 요거는 거실로 들여야 되겠어요. 방울 복랑이랑 개마옥이 여름에 제일 힘들거든요. 그 다음에 개발선인장도 힘든데요. 개발선인장도 이렇게 우두두두두 떨어진답니다. 환기 안 되고 더우면 개발선인장 떨어지는 이유 아셨죠? 요거 이사 오기 전에는 정말 싱싱했었거든요. 개발선인장들이 다 싱싱했어요. 근데 이렇게 우두두두두 떨어져요. 이거 떨어진 거는 사실 삽목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. 한번 떨어지니까 삽목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삽목을 하려면 많이 쳐내고 요 한 두 가지 요 정도만 삽목을 해야 살 수가 있어요. 여름에는 또 삽목이 잘 안 되거든요. 봄 가을이 잘 되지. 개발선인장들도 대부분 우두두두 해요. 그나마 이렇게 싱싱한 놈도 있는데요. 싱싱한 놈들은 원체 건강한 녀석들이에요. 저쪽에 있을 때부터. 요것도 우리 장모님 편데요. 원체 건강해서 지금 요 정도 있는 거예요. 요것도 원체 건강했었는데 90세 우리 엄마 편데 떨어지고 있어요. 이렇게. 아, 아깝이. 선풍기를 한 번씩 틀어주거든요. 지금 선풍기 돌고 있는데요. 선풍기 바람이 뜨거워요. 며칠 전에는 32도까지 계속 있었거든요. 오늘은 몇 도지? 28도예요. 28도 같으면 식물들이 괜찮거든요. 요 정도만 계속 되면 괜찮은데 아마 또 온도 올라갈 거예요. 요 목기린에 있는 것도 지금 요 접목 부분이 상하고 있어요. 이렇게 상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. 이렇게 어차피 죽어요, 이거. 접목 선인장에서 이렇게 시들시들 하거나 하면 무조건 봐야 돼요. 이쪽에도, 아, 아깝다. 이렇게 우두두두두 떨어지고 있어요. 식물들은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. 제일 첫째가 환경. 그 다음에 키우는 사람 기술. 요게 트리스투키인데요. 트리스투키. 오래돼서요. 계속 가지가지 꽃핀 후 올라가고 꽃핀 후 올라가고 세 가지가 원래 여기 또 세 개가 또 나네요. 크몰리 선인장을 일부러 하나 데려와 봤거든요. 요거 봄에 바깥 베란다에서 꽃 잘 피던 거예요. 꽃 피고 난 뒤에 새싹이 이렇게 하나 둘 한쪽씩 계속 났었거든요. 여기 이사 와서 가지가 하나 부러졌어요. 요거 항상 새끼를 하나씩 내주던데 이번에는 새끼를 두 개씩이나 내주네요. 고맙고로. 콩란도 정말 싱싱했거든요. 여기 와서 지금 색깔도 자꾸 연해지고 자꾸 콩이 작아져요. 이제는 가을이 빨리 와서 식물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용을 아재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선풍기 틀어주고.